배우 김용림의 남편이자 남성진의 아버지인 원로 배우 남이루가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. 31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한 남이루는 지난해 촬영장에 가던 중 넘어져 응급실로 후송돼서 달간 병원에 입원한 바 있었죠. 당시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회복했으나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가족들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. 남이루의 아내는 김용림, 아들은 남성진, 며느리는 김지영으로 연예계 대표 배우 가족으로도 유명한데요. 남이루는 1957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뒤 1958년 KBS 공채 3기성으로 발탁됐습니다. 1964년 KBS 공채 4기 탤런트로 안방극장에 진출했고 1974년 영화 마지막 날의 언약으로 스크린에도 데뷔했죠. KBS 4기 성우였던 김용림과는 5년 열애 끝에 1965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두 사람은 1973년 KBS 대하드라마 세종대왕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는데요. 당시 남이루는 세종대왕, 김용림은 원경왕후 역을 맡아 모자 역으로 호흡을 맞췄죠. 이후 2004년 왕꽃선녀님에서는 부부 역할을 맡으며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. 남이루는 안방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무수히 많은 작품에서 활약해왔습니다.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남이루는 2020년까지 TV에 출연해 원로 배우의 위엄을 과시했는데요. 또한 수많은 인기 영화에 출연하며 많은 배우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. 고 남이루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고 합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